하여간 간도 커요. 몸뚱아리 홀랑 드러내놓고 저기 뭐니 여자가 저기요!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할망구들이 집에서 할 일 없으면 난이나 칠 것이지 맨 댄스 교실이다 노래 교실이다 몰려다니면서 남의 뒷담만 할까. 엄마.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남의 집에서 여기 하숙해야죠. 하숙? 그럼 하숙쌤 반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. 어머니 오셨어요. 미리 전화 주시죠. 저 무거운 걸 직접 들고 오신 거예요? 아니 너 하숙 안 한다고 안 했니? 안 해요. 근데 저 3개월만 계시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받았어요. 둘이 같이 잔대요. 오세요. 아, 안 그래도 오늘은 안 주시려나 막 보내주려던 참입니다. 아니 향기가 여기 대문 밖에까지 풍기더라고요. 아 그나저나 어쩌죠? 왜요? 아 중독됐거든요 이 맛에. 향기가 아니고요? 아 예 뭐 향도 향이지만 맛은 더 좋은 거네요. 걱정 마세요 김 사장님 건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. 아유 늘 감사드립니다.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요. 제가 분명히 173 맞고요. 허리는 밥 먹으면 32, 밥 안 먹을 때 31까지 보시고 될 거. 아이고 운동하면... 김 사장님 한복 안 입으시잖아요. 해달라는 뜻 아닙니다. 네, 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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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어 놀래라 아 왜 떨어질 뻔했네. 떨어졌어. 안 좋으셨어요? 달빛이 너무 좋았어요. 아 싱숭생숭. 아이고 위하여.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곡인데. 아리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가난해서 입 하나 벌자고 18살에 시집을 갔어요. 저는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집 가고 싶었어요. 새어머니 밑에서 동생들 수발되는 게 힘들더라고요. 고생 많았어요. 다른 자제분은 없으세요? 딸이 하나 있어요. 아, 저 따님은 자주 만나세요? 미안해서 괜히 나타났다가 상처만 겁나게 할까봐. 새엄마가 그러시대요. 네 엄마는 화양년이다 바람나서 도망갔다. 자식 따윈 안중에서 없던 인간 말종이다. 너한테는 네 엄마 피곤합니다. 금수만도 못한 팔렁찬 어떻게 어른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. 설사 엄마가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자기 때문에 자식도 보지 못하고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산 여자를 어떻게... 엄마는 딸 안 버려요. 절대로. 왜? 엄마니까? 그래야 엄마거든.